우와, 왜 작가님이 여기를 축제라고 표현하신지 알 것 같은데요. 와, 온천지 꽃밭입니다. 두판길 양옆으로 만개한 빨간 꽃들, 대체 이 꽃 뭐예요? 장미예요? 혹시 여기 이 많은 꽃들 도대체 뭐예요? 양귀비요. 양귀비요? 네. 양귀비 심으면 안 되는 꽃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니라 관상용. 아편을 추출하기 때문에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와는 달리 관상용 꽃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우와, 황홀한 꽃 양귀비 자태에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 덕분에 이곳은 하만의 대표 명소로 소문났다네요. 꽃 양귀비와 함께 찰칵! 아유, 웬만한 축제보다 더 핫하다, 핫해! 너무 화사하니 정말 봄바람처럼 살랑살랑한 기분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넓기도 한데 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열정 PD 눈에 포착된 사람들! 저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안녕하세요. 뭐 혹시 촬영하세요? 네, 지금 경비행기 이제 탑승해서 촬영하려고. 어디서 나오셨는데요? 저희 KBS 생생정보. 진짜요? 생프로그램에서. 미스터리 코너. 네? 미스터리. 미스터리요? 네.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열정 PD. 무슨 일이죠? 선배님. 아, 너였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너라니요? 여기 촬영이야? 소문 받고 왔어요, 여기에.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저를 이렇게 처음에 키워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자기소개 짧게. 저는 이제 생생정보의 미스터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경비행기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경비행기 타는 것보다 아까 출발할 때 뭐 완장천 사람이 저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사람 없어야 되는데 이거 비행기에 치일 텐데 그러는데 누구지?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성현 PD였네요. 아니, 저희도 같이 예전에 저희 제 조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션 사진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런 선후배 생각하는 두 사람. 우리 열정 PD도 조연출이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아이고. 각자 이제 할 일을 저희는 그럼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올라왔어. 알겠습니다.